자, 카니패스 등장하고요. 카니패스도 바로 바보드다 해줘. 자, 스톰트루퍼, 예, 진짜 끝장날 뻔했네요. 빅토리 포인트 상태 현재 파란 팀 264, 파란 팀 233이라서 아직까지 파란 팀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카프레 잡을 게 없어서 지금 마음껏 뛰놀고 있어요. 정말 적절한 순간에 카프레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까 그 스톰트루퍼가 발전기 차량한 게 아니라 카프레를 뒤통수 치는 게 어땠으나 싶었는데. 자, 일단 라스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카니패스 쉽게 예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스포마인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예, 예. 바브드 스트링글러 앤 스포 달아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 성향인상은 아니죠. 그 와중에 레이븐 알파 누웠죠. 부활 워기어 달았으면 일어났을 텐데. 영심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3체 타면서 이제 3체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완벽하게. 네, 이제 후반전에 진입하게 되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중앙에선 지금 카로가 이거 왜 얻어맞아 주고 있죠 이거. 렉갤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틀 해주죠. 네, 아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 게 나았을지도. 뒤에 분명히 놀고 있었죠. 진짜 잠시 딴 데 보고 있었던 거죠. 카우스 병력 예 팀이나 놀이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3초에서 이제 대기가 파는 유닛들이 뭐 안 나오나요? 지금 뽑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스톰 트루퍼가 하나로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건가요? 자, 아 인퀴지터로만 어떻게든 예 상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인퀴지터로 상대하겠다면 예 빨간색 진영에서 인퀴지터 빨리 처리하는 게 나아요. 자자자자 하복 어 살아 있고요. 자 인퀴지터 지금 스킬 차징 됐나 보네요. 아 그 이거 지금 레이븐 알파 살아났어요. 이거 도망가야죠 이거. 자 라스케는 어떻게든 묶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높 셉니다. 뭐 하나 근접 걸렸다 싶으면 왜 씻어 먹어요. 어설트만이니 지금 예 도망가야죠. 어설트만이 도망가야죠. 지금 라스케는 무슨 때리는게 아니라 카니패스 때려야죠. 아 워리어..아니 이러면 워리어가 더 세지죠 이거. 어설만에도 무리가 있어요. 거기다 미키드 크레이터. 자자자자자 아이고. 자 뭐 오늘 또 예 월드 오브 탱크 시작하나요 오늘? 아 녹한테? 아 이거 녹습니다. 자 대박 강력합니다. 녹 현재 레벨 2. 아 지금 스톰트루퍼가 뒤늦게 왔는데 리드가 지금 달려줘야죠 이거. 자 아래쪽에 있는 리퀴즌 포인트랑 발전기 먹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걸 건트로 먹고 워리어로 가서 싸우는 게 낫지 않았나? 아, 자, 시키메나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진실을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떨어진 건 뭔가요? 스폰가요? 아니죠. 예, 네, 스폰은 리탈파만 되는 거죠. 자, 만티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예, 피해줘야죠. 카니패스 다 맞아주나요? 카니패스라서 맞죠. 자, 워리어 무섭지? 멜타곰 들어가고요. 카니패스 좀 위험한데. 자 워리어 역시 서진이면 리틀 해야죠. 그렇습니다. 거의 그 와중에 카프레 다시 나니 얘도 빼야 돼요. 병력 너무 많아요 상대팀. 자 카오스 하복 왜 어디까지 가나요 지금? 아 예 카니패스 사망. 저는 진실로 등장했습니다. 중앙에서 또 헤르틱 녹았어요 스톰트루퍼한테. 루티드 탱크가 어딨죠 지금? 아 이제 중앙 가고 있네요. 스틸러가 나왔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접도 못하고. 자자 여기서 아 아우도 컨트롤 떨어지는 건 터미네이터. 카프레 다시 뽑는 이러면서. 자 빨간색 지금 병력 피해가 예 점점 심각해 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노우볼링으로 예 빅토리 포인트까지 지금 예 파란색이 예 역시 정의는 살아있단가요? 아까 언제나 붙어봤는데. 일단 100점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스틸러가 이제 뭔가 해야죠. 자 악성 실명 들어가 있고요. 자, 프레터님 베인블레이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카오스 프레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크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쪽 빅토리 포인트는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놀고 있거든요. 그 병력이 없다고. 자, 카오스 쪽에서 이제 위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내려주러 가네요. 밑에서 니드랑 한 번 더 스마크 겹고. 아, 자, 근데 컬러라서 힘들죠. 타이라는 포메이션이라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
대눈물이한테 계속해서 근접 걸어주고 있는 어설트만이 현재 레벨이 어설트만이 현재 레벨이 3위 되어있구요. 지스틸러가 세긴 세도 무책에 비해서 금방 높죠. 내가 키메라가 있기 때문에 군대충원도 예 월등히 높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발전기가 밀리고 자원이 계속 부족해지죠. 빨간 팀 먼저 이제 배불 나와요. 일단 비포 수복은 성공을 했는데 다시 지금 스톨토버 다시 세계상을 기우고 있죠. 자 일단 루티드 탱크가 이제 중심에서 일단 빨간색 진영 중심에서 일단 빅토리 포인트 못 먹게 막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든 빅토리 포인트를 먹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배브라고 터미네이터 오고 있어가지고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비라고 해도. 자, 뭐, 자 갑자기 얘 비주얼 탱크 예, 라이프 캐니님의 이제 오크 탱크가 있다 말씀하는 것 같고요. 여태까지 안 보였었죠? 아, 그 여기서 지금 스톤트볼 위쪽에 떨어진 걸 리프서. 자, 라이프 캔디님도 베인블레이드 등장하고 있고요. 자, 가드맨을 지금의 장군님 저격총 버프 받고. 자, 베인블레이드 등장한 거 보였죠? 한 대 맞으니까 아파요. 자, 스톤 걸리고요. 아주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워낙 1점차가 세서. 거기 지금 터미네이터. 이제가 부랴부랴 틈이 막으려 올라왔죠. 근데 지금 병력이 분산되어 있어요, 니들. 이러면 힘을 못 써요. 자, 카오스로드가 지금 예, 맨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워기아가 아무도 인페를 넣어요. 레드 갤럭시로 가지고 안 됩니다. 차라리 클로나 헬멧을 들었으면 나았을 텐데. 네, 그럼 빼야죠. 지금 플레이그만 혼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락스. 자, 베인블레이드 노리기 위해서 락스가 떨어지는데. 락스가 베인블레이드 머리 위로 떨어지질 않아요. 엄청 지금 요즘 전에는 도패를 던졌죠. 자, 딜도 없었는데 아 락스 실패로 들어갑니다. 울트라 엑스는 락스 거기다가 발전기 또 밀렸죠. 겨울이 오지 같고 눈물 나죠. 플래그마린 챔피언을 어떻게 플래그마린을 어떻게 노려보려고 했으나. 아 이거 어설맨은 빼야죠. 상대 노비에요. 어설만 사랑 두 번째 커플에. 자, 근데 여기서 만티코. 루치 탱크 생명력 즐깁니다. 네, 가드맨. 이거 보죠? 아, 자, 가드맨 생명력 즐겨요, 역시나. 살아남았어. 데리고 왔어요. 자, 주포 들어가고요. 자, 오크도 그런 거 없다. 근데 여기 떨어지는 거 뭐, 시작하자마자 똥파 맞고, 카우스베드 더 아파요. 자 여기서 심연 들어갑니다. 근데 노비 떼겨진 것 같죠? 못도한 노비 지금. 자 비틀 포인트 내려주고 있는 터미네이터. 여기서 또 한 번 더 리퍼. 자 근데 뒤쪽에 베이블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 투베인 잘못 들어갔다는 지금 커플에. 아이고 자 베이블레이드 크게 예, 그림자 분신을 쓰면서. 피 빠진 애가 지금 뒤로 빠지고 있지. 빵빵한 애가 다시 오고 있죠, 이거. 예, 그, 예, 적, 예, 악의 진영무리에서는 참, 이거, 예,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아닐까. 게임 지지치고 싶어질 거죠, 이거면. 키보드 던지고 싶죠. 거기다, 아, 근데 레이븐 알파가 지금 위쪽 빅토리 포인트 계속 막고 있죠? 숨어서. 이렇게. 빼야돼요. 레브너가 현재 레벨이 5라 계속 집에서 생양하고 있죠. 맥브리는 지금 현재 레벨이 7이에요 레브너 아빠 7. 카로는 레벨 2입니다 아직 계속 누워있느라. 그에 비해 정의팀은 다 레벨 5, 6, 6 균등하죠. 맥브리가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위쪽에서는 다시 한번 니드랑 스마랑 붙는데. 자 리발러스 등장하고요. 여기서 진스틸러. 진스틸러 세요. 자, 보크 높은데 일단, 예, 붙었습니다. 근데 뒤쪽에 붙어서 이제 태극문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엉덩이에 최대한 노려보고 있는 보크 높은데. 다시 한번 똥포 맞아주는, 예, 카오스 프레터. 일단 탱크 버스터가 나오긴 한데 힘집을 못 내고 있어요.
자, 오크 병력들 좀, 아, 예, 이별의 가드 융산시켜가지고 오크 1.4, 아, 오크 1.4 막아보고 있습니다. 이별 포인트 좀 먹어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아이고, 예, 피터, 예. 아이고, 프레트 또 사망. 오늘 프레트 정말 많이 나오는데, 카프레. 계속 고쳤더니로 자, 가드맨 병력, 와우, 이제, 임페리얼 가드의 기갑이 이렇게 멋지다니. 대마치 울려야죠, 이쯤 되면. 여기서 타로, 여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죠, 또. 터미도 아직 견제하죠, 어세틱 있는 거고. 빨간 팀 거의 전투를 끌려고 이쪽 비트리 포인트가 방어하는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밑에 쪽을 리드가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티코 선에 일단 워트럭이랑 카우서브 나오고 있는데 상에서 솔직히 그렇게 있어 좋진 않아요. 지금 이제 제국 쪽은 공격이 뚝이 쌓여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아 로켓런 친절하게 쓸려 나가네요. 자, 스펙 인페리어 가드 기갑 부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역시 잘하는 건 전면전이에요. 기갑 전면전 네, 인가의 자랑이죠. 그 전이세 빅트로 포인트는 207.42점으로 아직도 파랑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이거 헤드 특히 나오자마자 1분에서 만나주고 많은 헤드의 날개가 자, 헤드티 거의 그 군사 해체, 에, 군대 해체 위기에서 도망가시고요. 그 와중에 이쪽에서는 계속 스톰 트루버가 계속 오는데 계속 맞고 끝나죠. 이거 지금 다섯 번째예요 이거. 아, 이거 눈치채고 지금 올라가죠. 레이븐 알파 잠시 탄다 안 알고 배부르면 도망가야 돼요 이거. 이쪽은 또 터미네이터가 지키고 또 중앙은 레인블레이드랑 리발러스가 있고 진짜 양난이죠. 아, 근데 이거 베이블레드 위험합니다. 이거 베이블레드 위험해요. 엉덩이 보여주고요. 뒤통수에다가 노빌이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여태까지 당한 거 지금 분명 풀어내고 있죠. 아, 근데 여기서. 자, 탱크버스터도 지금 엉덩이 쏘고 있기 때문에 샷건 덩크에 들어가긴 했으나. 자, 베이블레드 살려내나요? 총 풀리자마자 바로, 예, 부적 걸고 달려갑니다. 자, 이쪽에서도 지금 기가, 왜, 임페리어 가드 기가 위험합니다, 지금. 그 포인트 막아내나요, 이거? 최고의 바닥인가 아니면은. 네, 수위를 버텨내네요. 그 이쪽은 더 안 붙여납니다, 베인블레이드. 자, 베인블레이드, 그리고, 아, 만지코 노려주고요. 베인블레이드 구성이 또 나와요. 흥미진나 계속. 어이구 도망가는 애들한테 몰살. 자, 인테리어 가드 병력, 예, 고기 방패 가드맨들 앞세워가지고 뒤쪽에서, 예, 강력한, 예, 베인 블레이드. 자, 워치럭도 이동하죠. 아까 베인 블레이드 한 개 파괴하고. 아, 글로벌 스킬이 부족해서 스킬도 못 쓰고요. 아, 요건 아니고 워터 박살인데 좀 걸어가야죠.
스킬 제대로 나왔다. 제일 우린 짜증나 스킬이. 아군이 충분히 예측샷. 레인블레이드 예측샷. 아군이 예측하거나요. 한 마리 사네요. 저게 또 살아가네요. 레벨 3 노비죠? 네, 이거 죽으면 진짜 뼈 아프죠. 레벨 3 노비라서. 자, 베인으로 등장하고요. 근데 등장했는데 하필 엉덩이를 댄 곳이 사라졌어. 사라졌어. 오조이 이거 다 헌납인가요? 불쌍할 거 없나? 아까 저 캐릭터는 처음 보세요. 모노폴리 집중. 하이픈 스위치 못 때리고 있고 또 스포마인. 스포마인 이제 쓸모가 없죠. 이제 스포마인 실질적으로 애들 워낙 차이